자, 김영원, 영원히 과제 확인하겠습니다. 영원히는 저기 뭐야, 문장쓰기를 안 올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합당한 상을 받았고, 이게 지금 영원이가 만 아웃라인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번부터는 타이핑해서 올리시고요. Finnish Assyria, 자, Introduction about Phoenicians인데요. They lived along the shores of the Eastern Mediterranean. 잘했는데, 이런 거는 문장으로 쓰지 말고, 개요, 아웃라인이라는 거는 문장보다 그냥 키워드들의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lived along the shores of it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most 이것도 the most famous seaman ancient world in the ancient world 이것만 쓰면 될것 같고, set up 그다음에 set up colonies 모로코하고 스페인까지 세웠고, 자 항해 이건 거의 문장을 다쓴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Phoenicians voyages 해놓고 첫 번째 뭐 Strong ships 하고 여기다가 이제 single masted 다음에 large sail oars 이런 식으로만 쓰면 되잖아, 그치? 그 문장을 다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거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다음 번쓸 때는 문장을 쓰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 문장 키워드들을 쓰도록 하세요. 문장을 쓰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 나열해서 중요한 반대, 핵심적인 반대만 딱 나열했을 때 우리가 보고 아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도록 알겠죠? 그것만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영어에 대해 열심히 공부합시다.